오래된 호사스러운 그런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길을 나서는데요. 좋아요, 좋아요. 원래는 엄청 비싼데 지금 비수기라 저희는 많이 싸게 먹었어요. 갑시다. 복근도 여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옛날 것도 완전. 하루도 무사히 즐겁게 잘 따내고 있다. 갈림길에 오전 시간에 이 까미노 걷는 사람들 좀 보세요. 무슨 트레킹 대회 같잖아요. 네. 야, 저 넘어가면 천막 쳐놔놓고 커피도 나눠주고 우리나라에 보면. 네. 근데 나도 이 대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이거 행복하다고 해야 할지 쓸쓸하다고 해야 할지. 야, 이런 거 진짜 많다. 나무로 된 십자가.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 아니라 새 집이에요. 그늘에는 춥고 햇볕에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도 십자가 막 걸어놨네. 자, 걸으면 살 일 없는 거야. 맞지? 여유가 있으려면 예약을 하라. 이게 그거네요. 가방 붙여주는 차. 이야, 여기에 가방 실어놓고 살랑살랑 가는 애들 우리 정말 싫어한다며. 레온 산티아고까지 이래가지고 이제. 우리 먹을 숙소에
있어요. 가방은 것 좀 보시오. 지난번도 트렁크고. 네. 짐.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되지. 이미 보내면서 예약하니까. 이거 판다죠? 12.7 왔는데요. 올라. 어김없이 시에스타가 시작되고 마을이 지죽은데 조용해졌어요. 그래, 불가. 이 작은 가게에서